어제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일 바쁘신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천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회에 참석해주신 김경희 후보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와 토론 패널을 함께 맡게 된 이천여든경실련 사무국장 주상훈입니다. 대담회 앞서 주최단체 일원인 이천 YMCA 이양수 사무총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민선 8기 이천시장 후보자 초청 대담회에 참석해주신 분들에게 설문 포럼 이천여주 경신련 이천 YMCA를 대신해 감사 인사드립니다. 이천 YMCA 사무총장 이양수입니다. 김종덕 이사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실 수 없어 대신 인사드리는 점 양해 바라며 이번 대담회는 설문포럼 이천여주 경실련 이천 YMCA 3개 시민단체와 이천지역신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며 시민들에게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적극적으로 알려내고자 준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대담회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여 이성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공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시민들을 현혹시키는 가재부장 공약보다는 내용이 충실하고 현실성 있는 공약들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가는 후보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시민들의 생활, 문화, 의식 수준이 예전보다 많이 높아졌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허황된 공약이나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는 유권자들에게 불편함만 가중시킬 수 있으니 후보자님들의 진실된 공약을 통하여 잠자고 있는 표심을 깨우고 이천시의 수장으로 충분한 자질을 가졌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오늘 대담회 순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담회는 출마 인사와 함께 3대 주요 정책을 포함한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서 5개의 주요 공약을 순서대로 발표하는 총 6번의 발표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발표 기회마다 시간은 5분이 주어집니다. 각 발표 순서마다 단체 패널이 한 번에 질문을 하고 후보자가 그에 대한 답변을 2분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답형인 경우에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제 질문과 또 제 답변도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의 발표 순서마다 영상 촬영 재정비와 후보자의 휴식을 위해서 5분씩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의사항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전체 시간을 고려해서 발표와 답변 시간을 가능한 한 잘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후보자 발표 영상은 중간 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혹 답변 도중 오류가 있더라도 재촬영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대담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패널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포럼 이강병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천 YMCA 정진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천여주 경실련 주상훈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를 모시고 주요 정책과 공약을 듣는 대담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후보자께서는 출마 인사와 더불어 3대 주요 정책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천시장 후보 김경희 인사드립니다. 제가 과거 내무부, 현재는 행정안전부였죠. 시절에 진흙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당시만 해도 전산화 정보화 시대는 낯선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등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기술들이 인공지능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보았듯이 AI가 선거운동을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대면 선거운동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 시대에 인간은 편리해졌지만 한편으로는 일자리의 지형이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 이천시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민의 일자리, 지역 경제의 활성화, 첨단 산업의 육성, 문화와 예술,
시민의 삶과 건강 전반에 걸쳐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저 김경희는 IT 정부 출범에 혁신적 역할을 하였고 국정과 도정 그리고 시정 경험을 통해 어떻게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천시 부시장을 지내면서 이천시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에 대해 많은 걱정과 새로운 구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혁신적 사고로 이천시의 행정조직을 일자리 중심으로 과감하게 개편하겠습니다. 책상놀이 행정을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바꾸겠습니다. 시민 누구나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의 어려움은 보듬고 예산은 꼼꼼하게 챙겨 이천시정을 알뜰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에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에게는 웃음과 희망을, 여성에게는 안전과 행복을, 어르신께는 건강과 편안함을 드리겠습니다. 품격 있는 녹색 전환도시, 일자리 걱정 없는 첨단 산업도시, 김경희가 시민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발표 내용에 대해서 설명 포럼에서 질문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릴 질문은 앞서 제가 그 언태준 후보께도 물어봤던 내용인데요. 두 분이 공통적으로 지금 행정 서비스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셔서 같은 내용으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를 혁신하겠다고 하는 공약은 과거에도 여러 시장님들이 그 공약으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실제로는 시민들이 체감할 만큼 현재까지도 어떤 큰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도 일반 사실이기도 합니다. 특히 그 인허가 관련해서 민원 처리는 지금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요. 이게 또 가불관계가 없는 행정 서비스여야 되는데 민원이 입장에서 보면은 아주 확실한 의뢰 입장이 되어버리니까 그 시민들이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는 게 또 현실입니다. 후보님이 보시기에 현장에서 행정 서비스의 만족도를 올리는 것이 왜 이렇게 그동안 힘들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진단을 좀 한번 해주시고 그렇다면 이번에 후보님 당선되신다면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실 수 있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민원 서비스라는 게 지금 이천시가 특별히 더 그런데요. 제가 이제 현장에 나와서 다니다 보면 이천시 시정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 서비스라는 거는 우리가 주민한테 예전에는 우리가 고객 감동을 줘야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고객 졸도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 주민에게 행정 서비스가 좀 서운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된다는 거죠. 주민이 안타깝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이걸 해야 되는데 민원서류를 갖다 내면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해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정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이 사실 머리 위에 있어요. 근데 옛날 생각만 하고 공무원들이 약간 지금까지 아직도 권위주의를 보지 못하는 거 그게 가장 우선이라 생각하고요. 제가 시장이 되면 우선 그 공무원들에게 이게 무슨 뭐 말로 이렇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몸소 실천을 보일 거고요. 또 저희가 그 민원 처리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저희 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가장 일자라는 사람들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아니 전담팀을 구성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주민이 그 시원한 대답을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네, 이렇게 출마 인사와 또 주요 정책을 발표하면서 좀 긴장도 좀 푸셨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몸풀기도 좀 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두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세요. 후보자께서 제1주요 공약에 대해서 5분 동안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 5대 공약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약으로 복지 공약으로 복지도 품격 있게 하겠다. 품격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약을 제목을 썼습니다. 여기 주요 상세 내용을 보면 우선 첫째가 출산 장려 공약 확대입니다. 지금 그 2000은 출산일 기준 부 또는 모가 6개월이나 또 출산 후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거주자에 한해서 세제부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인근의 그 시군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또 우리가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은 어찌됐거나 출산을 유도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에 기왕에 그 실질적인 출산율 증가로 가기 위해서 대폭 출산 장려금을 확대하는데요. 첫째 안은 축하금으로 500만 원, 둘째 안은 1000만 원, 셋째는 2000만 원, 넷째는 4000만 원, 다섯째 이상은 6000만 원. 이렇게 해서 정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사실 출산율 증가는 보육의 부담이 없어야 됩니다. 정부가 아이를 낳으면 키워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상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형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24시간 아이 돌봄 확대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천시에 미취학 아동과 초등 학생까지 운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마련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가 중림동 마장면 증포동에 다 함께 돌봄센터를 개설해서 지금 19년도 12월 27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내권이나 남북권에 이쪽에도 좀 하고 또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보육 교사들의 그러니까 봉급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거를 공무원 수준으로 좀 올려놔야지 사건도 없고 또 아이들을 정성적으로 이렇게 키우는 그런 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또 시립요양병원의 건립입니다. 지금 현재 산후조리원이 보통 2주에 한 200만 원 정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산모실 한 20개 이상 정도 이용료도 좀 감액을 하고 이용 대상도 셋째에서 둘째 아이까지 이렇게 줄여서 하고 요양보호사나 간병보호사 초보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주인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경기도의 공공산후조리원이 현황을 보면 여주시가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13개 산모실이 있고 포천시가 공공산후조리원이 20개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는 한 16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 이하로 이렇게 해서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시립요양병원도 저희가 건립한다고 했는데 지금 사실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 요양병원에서는 사실 의사가 거의 대부분이 퇴직 의사나 면허는 있지만 좀 약간 무능력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다 배치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가 몸이 아프면은 나와서 다른 병원을 모셔야 되는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립요양병원을 건립을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요양치료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교통약자에 대해서 이동지원 확대, 이동차량 증차 이렇게 저희가 공약을 했는데요. 저희가 보면은 이게 장애인 콜택스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에 휠체어를 이렇게 전부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그분들하고 얘기 들어보면은 장착된 차량을 부르면 차량이 없다고 안 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걸 확인해 보니까 차량의 문제보다는 기사의 문제더라. 이게 차량은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2600명 정도 돼요. 그리고 이용자 150명당 한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100명당 한 대로 해서 지금 26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평균 운영하는 비율은 23대밖에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운전기사가 이게 1대1로 하거든요. 한 차량에 대해서 기사가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연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하거나 또 다른 사정에 의해서 못 나온다든지 차량 수리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 차를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운영 가능한 그런 기사가 부족하다 여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예비 기사를 고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고 또 이제 특장차가 들어있는데 특장차가 불필요한 그 장애인도 있어요. 그런데 이 시설을 이용해야 돼.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요즘에 희망택시라고 해서 시골에 1,500원 주고 들어가는 택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머지는 시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그 바우처 택시 지금 오히려 도입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저희가 5분 다 됐네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이 차량은 증차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바우처 제도를 도입을 하면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천원에서 시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오히려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두 번째 계속 나옵니까? 예. 예. 질문을 받고 나 여기까지 예. 첫 번째 공약 네. 예, 끝냈죠?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그래도 앞에서 좀 세이브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끝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이 두 번째 발표 내용인 후보자의 제1 주요 공약을 잘 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천 YMCA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준비했던 질문을 약간 말씀드리니까 좀 순서를 제가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그 앞전에 했던 엄태준 후보와 이국성 측은 하는 거죠. 한 가지 좀 비슷한 부분인데 이게 좀 서로 의견이 전혀 상반되게 추진하는 방향이거든요. 뭐냐면 그 엄태준 후보 같은 경우는 노인들에 대한 요양시설에 보내는 걸 굉장히 싫어하신다. 두려워하신다. 그래서 이거를 그 공약의 5대 공약의 마을공화국 연합도시에서 완성하겠다. 그 마을 단위에서 이걸 같이 구성을 뭐 해서 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해서 뭐 서로 이웃이 볼 수 있고 그렇게 좀 병원에 가서 연합도시에서 그런 문제가 여러 수가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뭐 마을 코디네이터를 또 육성해서 좀 배치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 그런 계획을 잡으셨는데 후보님은 지금 그 시립 요양원을 반대로 이제 추진하는 게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떤 게 더 비교를 했을 때 아 이거는 시립 요양원이 아닙니다. 이건 요양병원이에요. 네. 시립 요양병원은 요양원하고 다른 것이 네. 그냥 거기다 모시는 게 아니고요. 아프신 분들을 여기서 치료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사실 여기는 지금 안 들어 있습니다만 그 마을별로 주치의제를 제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병원에 있는 의사들을 예를 들어서 A 마을에 에? 거기를 담당을 하도록 하고 또 여기 있는 의사를 또 B 마을에 담당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그분들하고 협약을 맺어야 되겠죠. 의사회하고 그래서 동네 가서 직접 그 진단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 간다든지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더 상세하게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서 마을에 주체의제를 해놓으면 실제로 이분들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요양원이 아니고 지금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아프신 분들은 이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안 아프신 분들은 더 건강하시도록 저희가 계속 주기적으로 그분들한테 개인이 주치의가 있듯이 동네 마을별로 주치의를 의제를 해서 그분들한테 건강을 늘 체크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제가 출산 장려금 말씀하신 부분을 확대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하는 의견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이 출산 장려금을 물론 맞벌이 하는 부분에서 한 사람이 아기를 낳았을 때 수익이 중이다 당연히 그럼 보존해주는 차원은 좋은데 문제는 이걸 만약 그냥 돈만 그냥 무조건 확대해서 줬다고 출산율이 과연 좋아지겠는가? 네 이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차의 경우는 사실 이게 그 지금 이렇게 줘도 이거는 이제 물론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제 계획이고 이거를 이제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응? 이거에 대해서는 또 시민의 공감대를 또 형성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시장이라고 이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딱 정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지금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가지고는 이거는 그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 하다못해 이렇게 해도 줘서 이분들한테 그 도움을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이제 차등을 좀 해주시는데 네. 사실상 지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못 낳으시는 분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난임부부가 되는 네. 분도 있을 테서 근데 난임부부들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해준다고 하면은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상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다가 좀 해서 뭐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지원책은 없거든요. 사실. 아, 난임 그 부부에 대한 지원도 정부에서 있습니다. 이렇게 풍족하진 않지만 네. 예, 난임 부부에 대한 것도 있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뭐 안 낳는 분들 있잖아요. 요즘에 뭐 청년들이 아이들 많이 안 낳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출산율이 0.92이에요. 근데 정부의 그 출산율이 지금 합계 출산율이 0.8 정도 되거든요. 조금 이천시가 높지만은 다른 데 비해서 여주나 이런 데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해요. 여주는 그 1.03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시책을 이렇게 편하게 그 기여하게 그 시책을 펴려면은 제 생각으로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해줘야 된다.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추가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동장을 이제 증차를 해서 검토해서 이제 올해 바로 시행하실 수 있는 게 아니라 2023년부터 재원을 확보하신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진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그러니까 재원 확보에 대한 방안이 따로 있으신지, 그 다음에 이 차량이 진짜 부족한 것인지, 혹은 부족하지만,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혹시나 그 이용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혹시나 이용되는 그런 건 관리 시스템에서 뭐 가령 또한 또 기사들의 역량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추적 시스템이 없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 어디든 이런 유지가 자동으로 그 AI라든지 뭐 GPS 통해서 확보된다는 그 신청 들어온 것과 그런 것들이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용 지금 데이터를 뽑아보면 이용하는 사람만이 거의 이용되고 있고요. 이용해야 될 사람들이 알지를 못했는지 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신청을 해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란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등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리가 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2010년 제가 보기에는 그 시스템이 좀 갖춰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런 정작 진짜 부족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뭐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지 현상의 어떤 집행 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있으신 거 그런 파악하신 게 따로 있으십니까? 아, 제가 이거를 사실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부탁을 했거든요. 이게 그런데 여기 좀 확인을 제가 해봤어요. 실태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실제로 지금 우리가 당초에는 그래서 제목이 아마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 이동차나 증차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확인해 보니까 이게 문제가 이게 차가 혼자는 게 아니에요. 차는 남아요. 가보니까. 차가 항상 몇 대씩 남아요. 근데 문제는 운전기사가 없거든요. 운전기사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는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용을 하지 않을 사람이 이용을 했다. 이런 거는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우리가 이제 그 이거를 차를 빌려줄 때, 쓸 때 뭐 확인하고 하겠죠. 그냥 무조건 빌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그거는 시정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들한테 이거 이 서비스를 여기 그 우리가 만들었을 때는 그분들이 다 가급적 보면 다 정원이 필요한 대로 써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서 보고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오히려 예비 기사를 고용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결론을 도출하면서 우리가 특장차 휠체어가 거기 없어도 되는 장애인이 있어요. 그분들이 굳이 그 차를 타고 가야 되느냐.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오히려 지금 우리가 희망택시로다가 운영하고 있는 말별로다 1,500원으로 가는 그 택시 그거를 아예 바우처 저 제도로 해가지고 이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면 항상 편도로 오셔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게 그 불만이에요. 병원 오면은 병원에 타고 가서 가버려요. 그런데 만약에 바우처 택시제도 이런 걸 도입을 하면은 조금 기다렸다 태국 갈 수도 있거든요. 시에서 지원을 하면 돼요. 반대로 제 후배가 지금 이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서 좀 독가지 물어봤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상 이제 2시간 정도 활용을 하는데 이분들이 아까 제가 이용하시는 분만 이용하시다 좀 약간 아쉬운 했는데 또 안 해줄 수는 없고 어차피 민원이다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이용하는데 이제 병원만 갔다 오면 2시간이잖아요. 갑자기 시장 좀 보러 나온 김에 그죠? 안 해줄 수 없다 보니까 버리고 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럼 3시간 이상 오바가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점에서 혹시 부족상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 그런 점을 시간은 어떻게 정해지는지 가 항상 무정이죠.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어떻게 쓰느냐 문제니까. 네. 자, 이제 5분간 첫 번째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서 후보자께서는 제2 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 되겠습니다. 네. 교육 두 번째 공약으로 교육 공약입니다.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입니다. 첫 번째는 상세 세부 공약으로는 학생 교통비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가 한번 학생 수를 내봤습니다. 그러니까 한 초등,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해가지고 학생 수가 25,192명이 나오네요. 근데 지금 대중교통 이용 학생 수가 많은 이제 관내, 초중고 경로에서 대중교통 노선은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동학연 시간 때 증차를 추진을 하고 그리고 미이용 학생은 교통비에 상응하는 문화상품권 등 지급으로 공평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번 보니까 25,192명으로 볼 때 한 달에 한 3, 우리가 아니 한 사람한테 30만원 정도를 준다고 봤을 때 75억 정도가 소요가 되고 또 20만원을 준다고 했을 경우에 한 50억 1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 25억 이렇게 소요가 되네요. 그 다음 두 번째 방과후 교실 확대입니다. 방과후 학교형 지원 예산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현재 2012년 2억 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부모의 이제 맞벌이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 아동들이 안전 및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생활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 교육자, 학원 강사, 휴직 중인 보육 전문가 등을 활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학생들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기대하면서 관내 방과후 교사 희망자들에게 방과후 교사 아카데미, 교육기관 수강료 결정 부분도 지원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는 학교 보안관 제도 확대 및 세프티드 학교 건설입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세프티드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여성 전용 주차 공간을 건물 주변에 가깝게 또 배치하거나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짓고 주변에 낮은 나무 위주로 심어 시야를 확보하는 것, CCTV에야 가로등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것, 뭐 이런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 밖에 가스 배관을 사람이 올 수 없게 미끄러운 재질로 만드는 것. 뭐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 예방으로부터 건물을 짓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을 만들 때, 범죄 예방 환경 설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세프티드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학교를 건설할 때, 세프티드를 반드시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은 이제 저희가 일단은 이제 인천시 교육지원청하고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야 되고 현재는 자원봉사활동에 머물고 있는 경기도 학교 안전 지킴이 제도를 학교 보안관 제도로 확대 적용해서 한국 세프티드 학회와 청소년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 설계 및 효율적인 시설 설치 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한 후에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게 첫 사례가 청주시에 2014년에 청주시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해외 명문대 탐방 지원입니다. 이게 학생들에게 동기부여를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명문대하고 자매교육을 추진하고 내년부터 해외 명문대 탐방 지원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천에 분야별로 많은 우수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 해외 명문대를 탐방해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고, 지금 현재 보면 문경시는 문경시 장학회에서 재정을 출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그 해외 명문대를 이제 그 탐방 지원을 했을 때 보면은 그냥 학교별로 이렇게 몇 명씩 뽑아서 그냥 어느 학교 이렇게 가는 그런 건데, 제가 이걸 하면서 분야별로, 전공별로 이렇게 명문대를 선택을 해서 탐방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사실 우리 지역의 우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어서 얼마가 들어가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우리 그 인재가 바로 이천을, 앞으로 이천을 질러 나갈 사람들이고 이천을 발전시킬 사람들이고, 그분들이 이천 안에서 진짜 새로운 그 아이디어나 취업을 하고 여기서 이천을 키울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서울 소재의 사전에 대한 이전, 이천 이전 추진인데요. 이게 전에 한번 이걸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 계속 수정법에 걸려요. 그래서 수정법을 이번에 우리 송석중 국회의원께서 이거를 수정안을 내놨어요. 그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우리 윤석열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아주 확실한 주관을 갖고 계셨네요. 거기다 이번에 도청에 우리 도지사 후보로 나온 김은혜 도지사도 이것이 정말 지방자치단체 발전을 가로막는 거다 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아주 확실하게 개념이 서 계시고,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지금은 비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그쪽에다가 개발시키기 위해서 초창기 83년도에 시작할 때는 수정법을 만들 때는 균형발전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제는 균형발전이 이제 역차별을 받는 거죠. 저희가 오히려 차별을 받고 인근의 음주나 음성이나 당진이나 평택이나 평택은 영주라는 그런 데가 오히려 천안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혜택을 받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추진하겠다. 이게 수도권 정비기법 개정 추진과 맞물려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반도체라든지 도자기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관광 등의 이천의 특산 산업이나 상품 관련 학과를 신설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이원화 캠퍼스를 만든다든지 하는 등교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거를 협의해서 저희가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또 저희가 여기서 주방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만들고 이천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줄까 합니다. 네, 세 번째 발표한 내용인 후보자의 제2주요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정치대회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공약의 내용에서 지금 2000의 교육 환경이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언급을 하셨는데요. 이 양극화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든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저희가 이제 보통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 중도년기 저기 경선할 때 후보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천에서 스카이 대학을 많이 못 간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기숙사를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양평에 양서중학교라든지 무슨 어디야 보니까 용인 포천인가 아니야 용인인가 효양 아니 효 무슨 거기에 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안학교가 있어요.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기숙사를, 그런 애들은 대안학교로 오는 애들은 아주 이게 버리면 좋은데 잠시 잠깐 한눈을 팔아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제 대안학교에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기숙사에 있는 대학교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대학교 가는데, 우리 이천의 경우는 교육에는 사실은 기숙사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도 있고 다 있는데 문제는 뭐냐, 공립학교는요, 우리가 이제 공립과 사립인데 사립은 너무 또 돈이 없어. 또 공립은 사실상 선생님들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실력 있는 선생님들이 못 와, 안 와. 여기서 있다가 한 2년 있다가 또 다른 학교로 가고 또 다른 학교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선생님들, 여러분 좋은 우수한 선생님들을 우리가 유치하기 위해서 선생님들 아파트도 쳐놓고 뭐 이번에도 또 추가로 더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는 못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반드시 학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또 그 선생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학교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학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번에 만드는 시장으로 들어가면 선생님, 학부모, 학생 모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교육에 관한 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천이 지금 교통도 얼마나 좋습니다. 여기서 30분이면 다 서울 강남이나 수서나 이렇게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리는데 그래서 저희가 교육만큼은 확실하게 끌어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이천이 어느 지역이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인구 아닙니까? 인구가 있어야 되고 또 교육이 잘 돼 있어야 되고 또 일거리가 있어야 되고 일거리가 있으려면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게 세 박자가 맞아야지 그 지역 사회가 건강하게 크는데 저희는 지금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입니다. 이제 네 번째 발표 순서로 들어가서 후보자께서 제3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은 5분이 되겠습니다. 네. 주거 환경 공약으로 녹색 감성 도시 2층 건설입니다. 첫 번째로 북하천에 종합 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 이런 또 공약이고요. 이미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된 공원을 활용해서 계절별 테마를 적용한 핫플레이스로의 탈바꿈을 노력하겠다는 것과 공원 내에 운동시설이나 어린이집이나 시설을 추가 조성하여 시민 활용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수변 공원에 가족 캠핑장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복하 여기 공원이 있는데요. 삼겹살, 일명 삼겹살 공원이라고 다 하는데 거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복하천이 제대로 개발이 지금 덜 되고 있는데 그거를 잘 개발해서 거기다 가족 캠핑장도 만들고 수변 공원도 조성하고 또 생태 공원도 조성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문체부에서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공모를 하고 해서 이천시 청에서 적극 대응해서 많은 돈이 이천으로 유입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변공원 가족 캠핑장과 이천의 다양한 관광장을 연계해서 관광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이천 주요 관광지 연계 투어 상품도 만들고 친환경 캠핑 확산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안전 캠핑 강의에 대한 것도 하고 또 이천시 농특산물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테마 블랙홀 조성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설봉공원에 모든 길은 설봉공원으로 통한다 이런 저희가 개념을 가지고 블랙홀을 조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도심숲 조성입니다. 이게 도시내에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천이 이게 화성이나 용인이나 이런 데 가보면 아파트 내에서 운동을 해요. 아파트 안에 녹지를 조성을 해갖고 몇 개의 아파트를 거치면 자연히 운동이 돼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파트가 사실 이렇게 공원화 하기는 너무 건물만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가로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도심 숲을 이게 녹지공원을 따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부학공원도 그렇고 일몰제로에서 부학공원이 없어지면서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양정하고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있는데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구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말리도 지금 뭐 7만 몇 평을 거기다 공원을 조성하겠다 좀 주차장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어느 공원을 다 이렇게 공원을 조성할 게 아니고 거기 구말리는 어찌 보면 우리 이천의 쌀의 상징이기도 한데 지금 그것도 다 수용을 한다고 했다가 일부 또는 수용을 안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또 수용을 한 걸로 해서 지금 계속 몇 년째 시장님하고 알력을 빚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를 오히려 속속들이 숲에다 도심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굳이 공원을 딱 이렇게 문제가 생기도록 조성할 필요도 좀 적어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도심식 조성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SK 하이닉스 주변의 환경보수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는 사실 하이닉스로 인해서 먹고 살고 하이닉스로 인해서 우리가 상당히 시에서 하는 모든 그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를 많이 해서 복지정책을 펴고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도 가보셨겠지만 하이닉스 주변을 한번 가보십시오.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 삼성 회사 앞에 제품이 삽니다. 길도 그렇고 환경도 아주 좋습니다. 심지어는 하이닉스에서 정말 나오는 손님, 외부의 손님은 좀 창피하다. 앞에가 너무 지저분하고 제대로 환경이 그 가꿔져 있지도 않고 맨날 공사한다고 파놓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주차장도 또 하이닉스에 부족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환경 주변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 앞에 우리 IC도 지금 자리를 옮기는 것도 제가 방안에 생각했거든요. 거기다가 주차장도 만들고 녹지공원도 조성하고 이렇게 해서 하이닉스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그래도 쾌적한 환경을 좀 조성해주고 또 하이닉스 1년에 많게 나올 때는 뭐 한 근 4천억 정도 세금낸 적이 있고 요즘에는 이제 재투자 때문에 용인은 여기 재투자 때문에 지난 한해 보니까 1,011억으로 이렇게 안 들어왔더라고요. 그 세금이 그래서 이분들한테 물론 재투자가 끝나고 다시 또 벌어들이는 것만큼 또 세금이 들어오고 있어. 그런데 이분들한테 세금 받는 거에 일부를 돌려드려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는 지금 할 일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 뭐 상권도 그렇고 또 하이닉스 자체의 주차장도 사실 상당히 좋고 그래서 그쪽에 하이닉스 주변이 원래 이제 하이닉스가 주변이 되게 지저분하게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전에 개발됐어요. 그래서 난개발 이후에서 보는데 그래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를 추진할 때는 어떻게 환경 개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연구 요구를 한 뒤에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네 번째 발표 내용인 후보자의 제 3 주요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 풀어면서 질문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저는 도시숲 조성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 좀 여쭤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설봉공원에서 시민 정책 제안을 받았는데요. 그때 시민분들이 내주신 의견 중에 공원 확충, 캠핑장 설치, 놀이시설 설치 같은 그런 휴식 공간에 대한 의견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대로 녹지 공간을 좀 만드는 데는 시 외곽에 말씀하신 대로 캠핑장이나 수변 공원에 놀이시설 이런 것도 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많은 시민들이 아침에 출근해서 일하는 도심, 이 도심에 정말 녹지 공간을 마련하는 휴식 공간은 정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이천 도심이 워낙 오래된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녹지를 조성할 만한 공간이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공간을 어떻게든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좀 어떤 공간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도심의 공간을 만드는 건 지금 이제 앞으로 새로 지을 아파트나 이런 건물이나 이런 거에는 이제 이렇게 해야 되고 기존에 있는 데는 이제 주민 택지 개발, 일단은 주민과 이제 택지 개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민이 쪽에, 그쪽에 이제 그런 공간을 많이 조성해야 되고요. 또 이쪽에 구도심에는, 구도심에 나름대로 또 저희가 도시 재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중앙 상가라든지 이쪽 쭉 지금 이제 복하천 뜯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인들이 지금 막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도 그런데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저 개인이 자 여기다 이렇게 해야겠다 저기다 저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 의견을 듣고 전문가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시군에 한번 가보고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거를 저희가 다 참고로 해서 2000 문자 녹지 공간으로 한번 조성하고 하겠습니다. 네, 마침
엄태준 후보께서 얘기하신 그 법궤도로 헌터덤의 이제 수변 그 생태를 살리는 그런 공약도 좀 말씀 주셨는데, 그 녹지를 좀 늘리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엄 후보님의 그런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동의를 하신 부분이 있는 건지, 그거 좀 잠깐 여쭤볼까요? 뜨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저는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나.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다. 왜냐면, 지금 주민 택지 개발이 다 완성이 되고, 여기 이쪽 도심이 공동화 됐을 때, 거기다가 이거를 뜯어서 새로운 그쪽에 활력소로 불어넣어도 되지 않느냐. 새로운 예술의 거리를 만든다든지, 또 거기다, 그리고 또 주차장이 지금 가장, 지금 현재도 주차장이 문제 있지 않습니까? 도로를 복개를 해놨는데, 거기를 주차장으로 쓰건데도 지금 주차장이 문제인데, 지금 당장 이거를 뜯어서 어떻게 한다는 거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모든 게 순서가 있듯이 일단은 주민 택지가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 주차장이 확보가 되고, 그러면 안 다음에 또 구도심이 공동화가 돼서 상인 여러분들도 아, 여기는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들어와야 된다 할 때 그것도 방안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언젠가는 뜯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은 시기상조. 네. 지금 어차피 지금 그두 분, 이거에 대해서 그 후보님이 지금 전혀 이제 성충되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 네. 나중에 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해봐야겠는데, 현재 그 구만리 쪽도 물론 그것도 좀 성충이 되어 계시고요. 그래서 그 밑에 옥화천, 옛날 조정도시학 때 당시에 다 닦아놓은 건데, 이 땅이 사실상 지금 이제 뭐 새들만을 위한 공간이고, 시민을 위한 것보다는 거의 차박족들이 거의 상주가 되는 걸로 쓰레기 버리는 문제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 문제는요?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말리 때도 그렇고 또 여기 부학공원도 그렇고 이게 전혀 시민과 이해관계자인 시민과 또 땅 주인인 시민과 대화가 안 됐다는 얘기죠. 충분히 대화를 해야죠. 지금 여기서도 불만인 게 부학도 마찬가지고 대화 없이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 어떤 걸 하든지. 또, 그리고 여기도 일관성이 없는 게, 그 말이죠. 아예 하려면은 다 하고 아니면은 당초에 발표했던 대로. 아니면 다 취소를 하고 다시 거기만 설정을 하든지. 이렇게 하면 모르는데, 이거를 그냥 처음에 몇만 평을 다 한다고 했다가, 여기서 이 사람들이 우웅하게 일어나니까, 아, 그럼 요만큼은 안 해. 요만큼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 내가 힘이 없어서 일어난 거야 이렇게 하고 계속 그냥 이분들이 들고 있는 거야. 두 번째 휴식 시간 5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발표 순서가 되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제 4 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5분입니다. 네 번째 공약 순서로 일자리 공약입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첫 번째, SK하이닉스 협력사 전문 공단을 건설하겠습니다. 이거는 하이닉스 건설을 위한 조성 위치라든지 재원 조달 방안 이런 거는 연구 용역을 해서 발주 후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후 이거는 이제 우리 송현진 씨가 공유를 했습니다. 관련 부처와 협의 진행해서 재임기간 내 공단 조성 목표를 추진하겠습니다. 이거는 시내에서 조성해서 협력사를 분양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청년 창업 지원센터 설립하는데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연관되는 세 번째 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반도체라든지 ICT 등 첨단 융복합 연구기관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과 MOU를 체결하고 시청에 유치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상권 활성화 정보라든지 성장성이라든지 청년 창업 수요 등을 감안해서 최적 입지를 선정을 하고 시와 상인회가 공동으로 청년 창업몰을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 2023년 정부 부처 청년 창업 지원 예산을 확보해서 그 확보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도는 중기벤처부의 주차장, 고객센터, 문체부의 청년들의 행안부의 마을기업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청년 창업 지원 센터 설립하는 건 단순한 건물이 아닌 복합 건물로 구성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통 시장의 청년을 조성 공간을 확보를 하는데 뭐 지자체 점포를 뭐 4, 5층을 점포를 매입을 한다든지 굳이 내부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장기 임대로 한 5년 이상 얻는다든지 이런 방법을 하고 또 부처나 민간 협업을 해서 여기는 뭐 아이만 카페도 집어넣고 어린이집도 넣고 방과후 교실도 넣고 다목적 홀도 넣고 청년 점포도 넣고 장난감 도서관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복합 건물을 구성해서 정말 쓸거리는 청년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적을까 합니다. 요즘에 그 청년들이 차를 안 삽니다. 필요할 때 임대하고 원하는 게 그분들은 전철역 인근에 특히 전철이 교차하는데 이런 데를 많이 원합니다. 이게 우수한 인력이 다 그런 데서 삽니다. 이게 부발력 우리도 그래서요. 부발력 개발 시에 청년 창업 지원 센터를 그쪽에 유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상생 협력 지구 도입이라고 해서 중간 지배. 제가 지금 수도권이 수도권 정비 기획법을 보면 수도권이라 하면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저 장호 같은데도 장호하고 강공면하고 장호는 수도권이고 강공면은 수도권이 아니라서. 지금 강북면은 옛날에 만 명도 안 됐던 도시가 지금 장원보다 인구가 더 많아지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연천과 가평이나 이런 데도 수도권입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수도권에.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해서, 거기가 우리가 이제 제한을 많이 두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는 100% 자연 보전권이에요. 수도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기업도 들어올 수 없고 학교도 유치가 안 되고 모든 게 다 지금 안 되고 회사도 증설이 안 돼서 자꾸 떠나고 지난번에 뭐 현대 엘리베이터도 떠나고 이렇게 지금 이거를 추대권 이걸 풀어야 되는데 송석중 의원이 처음에 국회 입성할 때 들어와서 1호 법안이 이게 수도권 정비계획 개정이에요. 진짜 이제는 이거를 전부 이게 개정이 아니라 폐기를 시켜야 되는데 비수도권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같은 단위를 하더라도 자기들 이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올리면은, 근데 이번에 어찌됐거나 이제 대통령께서 여기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아마 이번 정부에서는 되지 않을까. 가급적 빠른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송석중 의원이 그 개정안을 제출한 걸 보면은 상생협력지구제도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강곡하고 장원하고 여러분이 수도권이면 강곡은 수도권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간 지점에 이 공단을 둔 거죠. 공단을 둬가지고 서로 상생하고 지금 옛날에 장원하고 강곡이 아주 이웃간에 서로 이웃처럼 이렇게 지내고 각종 친목회다 이런 것도 다 같이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극이 되어버렸어요. 강곡대로 지난번에 국철 들어오는 바람에 국철 명 가지고 장원 감공역을 할 거냐, 감공 장원역을 할 거냐, 이거하고 또 그냥 한참 싸우고 해서, 여기에 이제 그걸 설치해서, 감공하고 장원을 옛날에 그거를 다시 되찾고, 또 서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교육이나 문화기반을 조성하고, 또 일거리도 창출하는 것이 그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일자리 카페 이룸 개설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안 되는 데를 우리가 저희 팀에서 갔다 왔습니다. 여기 이룸에 대해서 양질의 일자리 정보는 어떻게 하느냐 이게 가서 보니까 거기는 취업에 대한 노하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컨설팅도 해주고, 취업 교육도 해주고, 또 카페도 만들고, 홈페이지도 개설하고, 또 온 오프라인에서도 활동을 지원해주고, 아주 다양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거에다가 우리는 더 기능을 더 넣어서 이룸을 개설해야겠어요. 우선 먼저 제가 설명드린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 거기에 이렇게 층을 둬서 일자리 카페 이룸을 개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섯 번째 발표 내용인 후보자의 제4주요 공약을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찬 YMCA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보가 다 경제 쪽이나 이런 쪽에 거의 SK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SK 이제 후보님께서는 SK 한국의 협력사제 전문 공단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연구 용역 발주 재행 기간 내 공단으로 완료를 하겠다 이렇게 조언하셨는데 이게 지금 연구 용역 발주 재행 기간 내 조성 완료된다. 약간 좀 뭐랄까 뜬금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그림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용역 발주 후에 그래서 이게 좀 약간 두루뭉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진짜 실제 밑그림에서 그런 플랜을 갖고 계시는 건지. 예. 일단은요, 그 하이닉스 앞에요. 앞에 구발 쪽에 구발역을 기준으로 해서 그쪽을 우리가 전원도 제가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항상 보면은 무슨 개발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어디를 그냥 어떻게 이게 난개발이든 말든 여기 개발이고 여기 개발. 저는 제가 그 만약 시작이 된다면 제가 임기 내에 저는 기반을 깎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예를 들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거를 이천을 어떻게 개인적인 도시로 가꾸느냐, 이걸 발전시키느냐 이런 걸 생각해서 도시 계획만 완벽하게 어느 정도 그려놓으면 다음에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그게 딱딱 여기에 껴맞을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같은 개념으로 보거든요. SK 하이닉스 앞에 거기를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고 있거든요. IC를 옮기자. 거기 그 들어오는 IC를 옮기고 전체를 다 거기 전체를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거기다가 지금 전문 공단도 놓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병원도 놓고 뭐 여기다 여러 가지를 이거는 우리가 칸만 만들어 놓으면 넣는 거는 뭘로도 상관이 없거든요. 뭘로도. 그래서 제가 이런 거를 그 구상하는 거는 있는데 그런 구상화를 가지고 용역을 의뢰를 해서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 더 좋은 안을 수정을 하는 거죠. 이미 보기에는 상권과 주거 공간이 상당히 일직적인데 아파트도 있고 이걸 좀 공단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그건 그거 아니고요. 지금 아파트는 아파트 있는데 그 거기를 전체를 어떻게 꾸밀 건지는 우리가 아는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여기서 이거는 여기서 발표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했고요. 하여튼 전체적인 그림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대부분 지금 SK만을 말씀하셔서 전에 그 사실상 지금 하이닉스도 포화 상태고 부지 자체가 좀 현재 M16이 이제 좀 거의 진행되고 있고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또 지금 양질의 일자리 14,16일자리 예, M16 뭐 양질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지금 하이닉스 그리고 모든 시설들이 자동화 시설로 사람이 가서 일일이 하는 거는 쉽게 말하면 약간 좀 처진 양질의 일자리라고 그게 보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그 지금 현재의 대기업 대부분이 양질의 일자리고 중소기업이 양질의 일자리일 수는 없을 텐데 현재 기업들이 좀 떠났단 말이에요. 네, 지금 현 시장님이 잘못했었는지 아니면 이전에 어떤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어떤 공장이 경기도 내에 사업소기가 총량되었던 걸로 해서 뭐가 추가적으로 개설되는지 몰라도 뭐 현대그룹이 과거에 우리 이천에 좋은 회사만 하죠. 큐비텔, 뭐 치트코리아, 현대모스 이런 것들이 거의 지금 떠나서 네, 없어졌거나 떠났거나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양질의 일자리들이 그 관내에서의 이전 하면 이전 이런 정책들이 따로 생각하시는 그런 보관들이 따로 계신지 이게 이제 우리가 전부 이제 증설이 안 되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도 증설이 안 되니까 청주까지 거기 M15 청주까지 가서 이제 있는 거고 또 여기서 증설이 안 되니까 원산면까지 가가지고 또 원산면에 새로운 이제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는 거고 이런 건데 지금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그 개정 중에 있다고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개정이 되면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땅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것과 우리가 제일 많이 가는 게 수도권법이죠. 네. 거의 헌법 위의 법 같은 건데 이걸 좀 개정 얘기는 뭐 스택에서 도전을 하셨고 이전에 국회의원님들도
뭐 자치권들은 대통령도 못 건드리는 헌법이 헌법 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개정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땐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이라고 하면 완화라는 좀 얘기가 되겠는데 이걸 개정한다는 건 수도권에 천만 시민, 수도 시민이라든가 수도권의 경기도민까지 하면 거의 북부의 반 이상이 여기 들어와 사시는데 이분들의 물과 함께 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게 개정이라는 건 사실상 제가 보기엔 아니 물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과 관계되고 정비법도 같이 되다 보니까 이직 규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이걸 과연 개정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은 이거 없어질 때가 됐어요. 이게 수도권 정비법이 당초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83년 도에 만들 때는 중간에 정비 뭐 정비 지구제도도 도입을 했고 실제로 시행이 안 되는 부분인데 그 이제는 수도권 정비법도 이제는 그 아까 완화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정의 내용에 이제 완화되는 내용이 들어가겠죠. 어느 때보다는 이제 가장 무르익었다 개정이나 뭐 개정이 맞습니다. 기대감이 네. 어느 때보다 너무 역차별을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대부분 양질의 제조 하이닉스 말씀하셔서 하이닉스는 일단 제조업체라고 봐야겠죠. 반도체 제조업체죠. 이천의 특산품이라고 하는 반도체인데 과연 그게 지금 현재 미래를 봤을 때 어차피 자꾸 자동화 시키는 게 될 거고 사람을 추구할 한다고 봤을 때 이게 진짜 양질의 일자리냐 실제 가까운 곳에 지금 현재 군단 같은 데 보면 빌딩 같은 게 올라가는데 사실상 그게 R&D로 가거나 IT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런 게 실질적으로 미래의 목걸이에 대한 양질의 일자리를 보는데 사실상 지금 이천역이나 뭐 부발역 뭐 신분역 이제 허벌판이거든요. 그래서 열차 타고 서울을 가다 보면 그런 대진들이 보이는데 거기에 마크는 어디가 되는 SK하이닉스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런 연구센터도 거기에 와 있고 이 도로 따라서 끊어놓은 도로 따라서 단독이 지금 매장 공설되고 커브 있고 그래서 사실상 여기가 본사라면 미래에 따면 이런 회사를 떠나지 못하는 그런 센터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유치전은 사실상 글쎄 거의 수도권을 자꾸 뺏기고 있지 핵심은 들어오지 않고 실제 제조 기반만 들어오거든요. 과연 이 제조 기반이 진짜 양질의 일자리인가? 사람 먼저 쓰는 머리를 써야 되는 이 양질의 일자리인데 몸을 써야 되는 게 과연 양질의 일자리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거기 이름 우리가 하이닉스나 어디 이런 데 보면 거의 지금은 뭐 하이닉스뿐이 아니고 모든 그 큰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전부 기계화되고 이게 프로그램화돼 있고 또 로봇가 다 하고 그래서 사실 일자리가 옛날보다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 그 계신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도 이제 그 어떤 전공을 해서 그래서 여주대학교하고 제가 알기로 여주대학교에 뭐 관련 학과를 신청해서 하이닉스하고 연계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하이닉스 일자리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천에서 지금 사실 일자리가 없어요. 거의 지금 오히려 앞으로 문화예술 쪽으로 그 일자리가 늘어나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쓰는 공장인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네, 이 정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사포인트의 발표 순서가 되겠습니다. 홍보답께서는 제5 주요 공약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유지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약입니다. 미래가 있는 차세대 첨단 농업을 육성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 농산물 소포장 사업을 지원하겠다. 이게 요즘에는요, 우리가 24시간 편의점에 가보면 혼밥, 김밥 하나, 이렇게 그리고 가족 자체도 지금 2인 가족이 있고 점차 이제 핵가족화 되고 있어요. 그래서 농산물도 지금 10kg짜리 쌀도 10kg짜리 이렇게 20kg짜리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사실을 잘 팔리질 않아요. 또 비싸기도 하고. 내가 제가 한번 전에 일본에 출장 갔을 때 현직에 있을 때 출장 갔을 때 보니까 일본에서 거기 우리 상품 파는 거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는 제일 작은 게 2kg예요. 근데 일본은요,
이거를 몇 구랑 단위로 이렇게 무슨 팔아요. 그리고 값도 싸고. 그러니까 우리 쌀이 안 팔려요. 그쪽 쌀이 팔리면서 우리가 이걸 농산물 때 이제는 소표장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이거를 그, 또 농촌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이런 일거리도 좀 주고 그래서 이걸 해야겠다. 앞으로는 소포장으로 가야 된다. 포장을 크게 했을 때는 이거는 값도 비싸고 사는 사람도 부담을 느끼고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를 하반기에 올해 만약 시작이 된다면 2020년 하반기에 2010년에다 농촌산업 전담반을 신설하고 여기서 소포장 마을기업 수요조사를 하고 발굴을 해서 이거를 마을기업으로 지원을 해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전통식품 스타트업 창조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뭐 서경뜰이나 어떻게 장, 뭐 꽃이장, 뭐 된다, 이런 장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용해서 현대화시키고 또 상품을 다양하게 해서 이거를 이제 지원센터도 만들고 전담조회도 신설하고 해서 이 설립을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대상자가 오히려 소수일 수 있지만은 농업 육성업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한 분야로 농업과 관광자원 개발을 위해서 지원할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청년팜 지원입니다. 이거는 그 농림축산식품부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과는 별개로 2020년에 하반기에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최초월 100만원을 1년간 지급을 하겠습니다. 할인다고 제가 해놨고요. 청년들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 월 100만원씩 1년간 지급을 할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년평지원 프로젝트 연구용역으로 추진을 해서 2024년 하반기부터는 시부를 확보해서 청년팜 지원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촌마을 생활 개선 사업입니다. 농어촌 취약 지역의 슬레이트, 이게 지금도 아직도 이제 많이 생활 사업을 해서 많이 초과가 됐는데, 철거하고, 개량하고, 빈집을 정리하고, 집수들 하고, 이런 2023년부터는 지속적으로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농촌마을 생활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진입농업을 재포장하고 마을앞길을 재정비하겠다 이런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 새마을 지도자 수당을 이걸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했는데요.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요. 지금 이게 그 새마을 그 여성 새마을 지도자는 그래도 이제 뭐 농협이나 뭐 이런데 가면은 거기에 이제 분회장이 돼 있어서 거기서 회의 한번 하면 수당도 받고 또 이렇게 다 하는데 또 주민자 지원도 받고 근데 남성 새마을 지도자가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 보니까 회의 수당으로다가 분기별로 1회 해서 2만원 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주민자 지원은 이제 5만 원을 주는데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게 전액 이걸 정액으로 수당 주는 거는 곤란하다. 왜냐면 예산 편성 지침이 이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예산 편성 지침에 넣는 노력을 제가 할 거고요. 그 전까지는 하여튼 새마을 지도자 회의 수당을 좀 늘려주겠다. 아무래도 주민자 지원 수준 정도는 조율되지 않나 5만 원 정도. 그래서 요거에 관련 규정을 개정한 다음에 5만 원으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섯 번째 발표 내용은 후보자의 제5주요 공약을 함께 경청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경시전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후보자께서 공약을 내놓으신 전반적인 내용이 이른바 요즘 핫 이슈가 되고 있는 6차 산업, 이른바 1차 산업인 농업 재배 부분, 그리고 그것을 가공, 유통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서비스나 또는 체험으로 연결되는 3차 산업,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거를 하나로 시너지 효과를 해서 좀 더
큰 부가 가치를 창출하자라고 하는 게 이제 개념의 6차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후보자님께서 주로 좀 말씀해 주신 부분들은 그 1차, 2차를 좀 더 이제 기존의 방식보다 효과적인 그런 지원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쪽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른바 3차 서비스, 그 체험, 레저, 또 관광, 이런 서비스 계통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좀 연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좀 갖고 계십니다. 네. 제가 이제 지금도 사실은 여기 나들이 해가지고 체험 주소를 많이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지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손님이 와야지 계속 이게 체험이고 뭐 이루어지는데, 그분들이 이제 손님 온다고 예약을 받아서 손님 온다는 날 운영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운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체험이 그것뿐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쌀을 가지고도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6차 여러 가지 개발해서 우리가 팔고 있지 않습니까? 쌀을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개발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은 무슨 브랜드 저기 있잖아요. 쌀 브랜드. 저도 많이 그런 걸 해야 되고, 이제는 또 저는 그래요. 농업하고 같이 상생하면서 서로 이렇게 개발하고 홍보하고 이런 일도 중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서비스업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이천도 이제는 돈벌이할 때가 문화, 관광, 예술, 체육 이런 분야예요. 그래서 이런 분야를 좀 활성화시키고, 지금 우리가 이천 하면 쌀, 이천 하면 도자기, 이천 하면 무슨 복숭아,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인삼까지 들어왔죠. 인삼, 응? 산수유.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 사실은 이천이 지금 딸기도 이 저쪽에서 송별이 딸기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어요. 또 우리가 포도도 율매 포도가 제일 맛있고. 그래서 이런 거기서 또 한라봉도 지금 사실 하거든요. 남부 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지금 아직 홍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늘 그냥 해던 축제, 쌀 축제, 산수 축제, 도자기 축제, 인삼 축제 이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축제도 이렇게 진짜 이천에서 지금 이천에서 많이 생산되는 거, 앞으로 잘 돼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발굴을 해야 돼요. 또 이것뿐이 아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재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문열 씨도 있고, 또 저기 가면은 장암리에 가면은 거기 보면은요, 불교 음식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우관수님이라고. 그럼 이런 분들을 진짜 이천에 홍보대사를 만들어서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잘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화가도 여러 분 계시고, 또 글을 쓰시는 분들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천에 홍보를 탁 해서, 제가 구상하는 하나가 뭐냐면, 저는 여기다가 인터넷 TV를 하나 만들라고 해요, 이천에. 그래서 이천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게 실시간으로 다 전국으로 방송이 되고, 전국에서 접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천을 정말 제대로 홍보를 하는. 지금은 이제 인터넷이 이게 국내만 가는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 가요. 세계적으로 진짜 이천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요 정책과 공약에 관해서 김경희 후보자님의 발표를 경청했습니다. 이제 모든 정해진 순서는 끝났고요. 이 범회 순서로서 지난 5월 14일 저희 3개 단체가 설문공원에서 이제 선거 캠페인과 더불어서 시민 정책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의견을 내주셨고요. 가능한 후보자님들의 공약과 겹치지 않는 한도에서 몇 가지 의견을 좀 저희가 골라왔습니다. 이 앞에 있는 봉투인데요. 하나만 해도 되나요? 네, 골라가지고 하나를 펼쳐서 읽어주시고. 네, 내일 뽑아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읽어주세요.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2차시 문창고 신설을 제안해 주세요. 예, 예. 공부에서 해서 네. 뭐 간단하게 그냥 예, 네. 해주시고 그리고 네. 마무리 인사까지 네. 예,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물류창고가 상당히 그 주민들도 상당히 그 물류창고 신설을 제안해달라 이런 민원이 많아요. 저가 지금 아직 시작이 안 됐는데도 저한테도 계속 전화오고 백사 쪽에 지금 너무 많이 물류창고가 들어섰다. 여기 막아달라. 그런데 지금 이거를 아마 시에서는 이게 법상 이게 뭐 막을 방법이 없으니까 허가 들어오면 그냥 내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물류창고를 과연 계속 지금 이 좋은 땅에 거기다가 더 좋은 거를 이게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땅에 물류창고가 지금 막 들어올 수 있어요. 저는 물류창고가 계속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천의 진짜 아름다운 땅에 이게 지금 물류창고가요 뭐 몇 평이 아니에요. 이게 들어온 게 엄청 어마어마하게 점점 갈수록 커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방법을 찾고 오히려 물류창고에 그쪽에 무슨 어느 택지에다가 여기는 아주 물류창고 이렇게 해서 해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지금 이게 막 여기저기 들어오는 건 저는 바람이 크지 않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 시민 여러분, 지난 7일은 새로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린 국민의힘이 이제는 여당이 됐습니다. 지난 대선을 통해 우리는 무능한 친적폐 정권을 심판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공정과 상식의 나라로 복원했습니다. 경제 대국을 향한 신장을 다시 뜨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경희는 윤석열 정부와 그 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천을 송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기회로 삼겠습니다. 힘있는 여당 후보로서 이천시가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저 김경희가 맞춤복지로 시민의 전 생애를 책임지겠습니다. 안전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천시를 품격 있는 아름다운 도시 환경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첨단 산업의 기능을 강화하고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를 육성하여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농업도 지키고 농민도 살리는 친농업 정책을 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저 김경희는 합니다. 김경희는 반드시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2번 김경희를 선택하시는 순간 6월 1일은 새로운 이천시가 대한민국 중심에 우뚝 설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님을 모시고 6.1 지방선거의 이천시장 후보로 나서며 이천 시민에게 제시한 주요 정책과 공약을 심도 있게 나눴던 대담의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는 설봉포럼 김상록 회장님께서 마무리 인사를 해주시고 다음에 기념차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설봉포럼 회장 김상록입니다.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6.1 지방선거 이천시 시장 후보자 대담회 방송은 설문포럼 이천 여주 경실련, 이천 YMCA, 이천 지역 신문협회 합동 주체로 영상을 만들고 유튜브로 송출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사회를 겪으며 후보자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이 미치는 것이 많은 방송과 유튜브, 인터뷰 동영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천시 시장 후보자 대담회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께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을 비교평가해보는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 6.1 지방선거에서 이천의 행정을 맡아야 할 이천시장 선택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담회 참석해 주신 국민의힘 김경희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후보들의 공약과 정책을 분석하고 대담회 패널로 참석해 주신 상계단체 회원님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이천시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